치료, 안녕하세요. 멸치피디입니다. 이건 진짜 제 로망이었거든요. 드디어 구입을 했습니다. 와, 당근에서 샀는데 3만원. 택배비 포함 34,000원. 이거 근데 상태가 지금 너무 좋아 보여요. 엄청 깨끗해. 야, 제가 진짜 이걸로 한번 찍어보는 게 로망 중에 하나였는데, 아, 찍진 못할 것 같아요. 요걸로 이제 영상 촬영하시는 분을 유튜브로 제가 본 적이 있어서 한번 시청을 쭉 해봤는데, 아,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. 이게 찍는 게 문제가 아니라 현상이 문제예요, 현상이. 뭐, 필름값 비싼 것도 사실 뭐 한번 찍어보는 거는 뭐, 진짜 로망이니까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해볼 수 있는데, 현상이 진짜 헬입니다, 헬. 이거 뭐 해주는데도 거의 없을 뿐더러, 물론 그 유튜버 분한테 부탁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, 이거 진짜 제가 현상하는 거 한번 봤는데, 이거를 한번 찍어보겠다고 하는 순간 지옥문이 열리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, 깔끔하게 포기를 했어요. 대신에 얘는 이제 수집용으로, 그리고 좀 이렇게 로망의 반이라도 채워보고자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, 야, 얘가 진짜 감성이 죽여줘요. 그리고 이거 소품으로도 사진 찍을 때 쓰면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멋있지 않습니까? 자, 그러면 요거를 제가 사용법 뭐 이런 거를 알려드릴 수는 없고, 저도 한번 이게 작동이 되는지 테스트 해볼 겸 해서 뭐는 뭐고 뭐는 뭘까 좀 구경을 좀 시켜드릴게요.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? 이게 그 유명한 벨앤 하우엘이라고 읽나요? 네, 슈퍼 8 비디오 카메라입니다. 자, 뭐 상태가 아주 저는 이 정도면은 굉장히 깔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. 일단은 여기 보시면 와이드 텔 이렇게 있는데, 줌은 얘로 안 되고 얘로 되는 것 같아요. 이게 뭐 제가 사용 방법은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을 때 요게 이제 줌, 줌인 아웃. 그리고 여기 붙어 있는 게 초점 맞추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로 보면서 요걸로 이제 초점을 맞출 수가 있고, 이거는 저기 같아요. 저희가 이제 필름 카메라 쓸때 필름 카운터가 1부터 36까지 있듯이, 얘가 이제 한 테이블 다 쓰면 이제 엔드 쪽으로 가서 끝난다는 걸 알려주는 것 같고요. 요 위에 이제 테스트라는 건 있는데, 지금 오프 상태로 가 있죠? 이렇게 되면 온인 거고, 요 테스트는 이렇게 밀면 이제 테스트가 되는 걸까요? 예.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사운드 레벨 선택이 두 가지로 있습니다. 낮은 거, 노멀 이렇게 있고, 여기 마이크 단자 입력할 수 있는 게 있고, 요거는 파워 선을 여기에다가 낄수 있나 봐요. 예, 그런 거 같고, 요 밑에는 이렇게 열면은 이 건전지가 들어가요. 건전지가 또 이게 AA 건전지가 들어갑니다. 요거 이따 한번 같이 넣어보기로 하고, 요거를 풀면은 얘가 또 4분의 1인치 나사가 있어요. 이렇게.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삼각대라든지 기타 등등 장착을 할 수가 있겠죠. 자, 이렇게 손잡이가 총 손잡이처럼 이렇게 생겼어요. 그래서 여기를 잡고 요거를 이렇게 총 쏘듯이 눌러주면은 이게 슈팅이 되는 건데,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요걸 누르면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. 한번더 누르면 풀리고, 누르면 고정. 그래서 계속 이제 찍을 땐 이런 상태로 두면 되겠죠? 한번더 누르면, 예, 풀립니다. 자, 뒤쪽 보시면, 자,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이게 실내 조명, 그 다음에 야외용,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을 하는 것 같고, 얘를 강하게 밀어주면 이렇게 열립니다. 근데 지금 뭐가 이렇게 딱 소리가 난다거나 하진 않아요. 그래서 이렇게 열면 여기에 이제 테이블 꽂고, 네, 이제 찍는 거겠죠? 아, 진짜 한번 찍어볼까? 그 유튜버 분한테 부탁을 좀 하고. 건전지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얘가 안에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껍데기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. 이렇게. 예. 그래서 여기에 이제 건전지를 어떻게 넣으라 이렇게 써 있죠. 요대로 이제 넣으시면 돼요. 한번 넣어볼게요. 나머지 하나를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넣으면은, 네, 좀 닫히는 게 뻑뻑해요. 그래서 강하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잠가주면 되는데. 자, 이게 테스트로 갈 때도 이렇게 딱히 뭐 변하는 건 없네요. 얘를 한번 켜볼까요? 켜보고, 자, 슛! 아이, 작동이 돼! 작동이 되는데. 아, 소리가 약간 이렇게 정상적이진 않은 것 같죠? 보면은, 아, 이렇게 열면 잠기네, 얘가. 근데 여기를 이렇게 잘 보시면, 네, 이렇게 돌아갑니다.
돌아가요. 얘를 잠가볼까? 그렇죠. 이렇게. 네,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되네요. 아, 그리고 이게 작동이 될 때, 그때 얘를 이제 누른 상태에서는, 얘를 누른 상태에서는 이렇게 와이드 텔 이게 작동을 해요. 작동을 하는데 누르지 않은 상황에서는 작동을 안 하고, 얘도 이제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네요. 이렇게 렌즈가 앞뒤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, 지금 보이시나요? 이런 식으로. 네, 그렇죠.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얘로도 지금은 안 되는데, 이렇게 얘를 누르면, 예, 지금 얘가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? 지금 이거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? 예,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. 어우, 시끄러워. 아, 이걸 보여드리고 싶은데, 이걸 보여드릴 수가. 어, 보인다. 자, 요걸 이렇게 뗐어요, 지금. 이제 좀 보이네. 자, 여기서 줌을 이렇게 당기면, 예, 그쵸. 줌아웃, 줌인. 초점을 이걸로 이렇게. 초점. 이렇게 돌리면 초점이 안 맞고, 네, 이렇게 돌려야 초점이 이걸로 이렇게 맞아지는 겁니다. 오, 잘 보인다, 이제. 오, 잘 보인다. 자, 줌인 아웃. 와, 써볼까요? 네, 이렇게. 빨간불이 잠깐 들어왔다 나오는데, 여기도 이런 식으로 세모가 막 깜빡깜빡 합니다. 죽이죠. 어우, 네. 아우, 힘드네요. 얘로 이제 이렇게 한번, 예, 보여드렸습니다. 확실히 이게 눈으로 볼 때도 조금만 시야가 틀어지면은 화면이 잘 안 보여요. 얘가 확실히 이렇게 딱 끼워진 상태에서, 네, 이렇게 딱 붙이고 딱 봐야 될 것 같아요. 야, 이걸로 보는 감성이 진짜 제대로입니다. 와, 씨, 미쳤다. 슈퍼 8mm 카메라, 필름 카메라 한번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려 봤고요. 인생에 한 번쯤은 이걸로 한번 찍어보고는 싶네요. 근데 지금 소리를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엄청 정상적인 것 같진 않아요. 그래서 만약에 필요가 하다면 수리를, 손을 좀 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. 자, 뭐 저도 써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좀 보니까 어떻게 하면 찍히겠다라는 거를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뭐 초점 잡는 거라든지 줌 인아웃이라든지 슈팅이라든지. 저도 한 번도 전혀 써보지 않은 제품인데 뭐 그런 사람이 딱 봤을 때, 아,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게 조금 있는 거라면 그렇게 사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제품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. 물론 이제 테이프 끼고 뭐 이런 거는 이제 다른 세상 이야기겠죠. 뭐 현상하고 이런 거는, 아, 과연 제가 이거를 사용해 볼 수 있을지. 언젠가는. 자, 이렇게 신기한 물품 오늘도 한번 살펴봤습니다. 이 녀석으로 이제 영상 찍으시는 그 유튜버 분 그 링크도 한번 남겨드릴게요. 거기 가서 한번 보시면 진짜 영상 대박입니다. 구경 한번 해보시고요. 요거 만져보고 싶으신 분들은, 예, 셀프 스튜디오 로그로 오세요. 안녕히 가세요.